필승. 안녕하십니까. 예비역 해군준장 신동보입니다. 대한민국이 벼랑 끝에 섰습니다. 비급한 거짓말쟁이 문재인 반역도단과 정권을 빼앗기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나약한 제1야당 때문입니다.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문재인을 조현병 환자라고 했습니다. 망상형 정신분열증, 쉽게 말해 정신병자라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김여정은 특등 머저리라고 하고 또 북한 여러 관영 매체는 삶은 소대가리, 겁먹은 개라고도 불렀습니다. 맞습니다. 북한이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우리 지피에 총격을 가하고 최근에는 자기 밑에 수석 비서관이 사표를 내고 분란을 일으켜도 말 한마디 못하는 비겁한 겁쟁이가 지금의 대통령입니다. 비서관이 써준 A4지 없이는 대담도 회의주제도 못하는 을갈이가 통치하는 나라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자당 출신 대통령 탄핵에 책임이 있는 제1야당 국민의힘은 국민의힘과 희망이 되기는커녕 문재인 도당에게 부역한 김종인이란 기회주의자에게 운명을 맡긴 채 무기력하고 나약하기만 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에 침을 뱉고 정통성을 부정한 문재인 반역도당에 의해 국가에 대한 국민의 자존심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문재인이란 위선자로 인해 국가 지도자에 대한 국민의 자부심도 회생 불가할 정도로 추락해버렸습니다. 접적거리는 문재인의 상투적인 거짓말과 A4지를 들고 외국 정상을 만나고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에 국민의 자존심도 날아가 버렸습니다. 국가 지도자와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잃은 국민에게 기백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 힘이 다 빠져버렸는데 무슨 의미로 나라가 융성할 수 있겠습니까?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의 부국 강병을 이룬 위대한 대한민국이 문재인 치하에서 허망하게 주저앉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 김정은 집단의 눈치를 보는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아예 북한의 속국으로 갖다 바치지 못해 안다라는 반역도당입니다. 6.25 전쟁과 베트남전 적군의 수괴이자 공산화의 원흉인 모택동과 호치민을 찬양한 문재인은 재임 첫 해인 2017년 유엔총회 연설에서 6.25 남침을 내전으로 호도하더니 남침의 원흉인 김일성 주의자 신영복을 존경하고 6.25 전범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로 지켜 세운 것도 모자라
며칠 전에 좌파 기생충 통일운동가인 고 백교환을 직접 조문하고 방역의 이중잣대를 적용하여 불법적인 추모 행사를 부추겼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3.1절들 우리 국민들이 걸게하여 그 이상으로 몇백 배로 갚아줘야 합니다. 6.25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고 백선엽 장군에 대한 조문은 생략한 채 장군에 대한 좌파단체의 온갖 모욕행위를 문재인은 수수방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불거진 탈원전, 북원전 추진 사실은 문재인의 구체적 이적성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준 항복무사나 다름없는 9.19 군사 합의로 한국군의 대비 태세를 해체시키더니 핵 무력 완성을 선포한 북한 정권에 원전까지 지어주려 한 것입니다. 지난달 조선노동당 8차 대회에서 핵잠수함 건조를 공식화한 김정은에게 핵잠수함의 원자력 추진 체계로 전용 가능한 우리의 최고의 스마트 원자력까지 제공하려고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려 7천억 원을 들여 수명을 연장한 중수료 원자력 발전소인 월성 1호기 가동을 경제성을 조작함에까지 연구 중단시키는 등 탈원전으로 우리의 핵 무장 잠재력까지 말살해버렸습니다. 감사 전날 한밤중에 원전 파일을 삭제한 행정부와 아니 해군의 군함도 아니면서 소자 해군 군함은 소자 장치를 가지고 자성을 다 제거하거든요. 기뢰전에 대비해서 소자 즉 디가우싱 방법으로 대법원에 거짓말쟁이 김명수 파일을 삭제한 사법부를 포함해서 문재인 도당이 그토록 감사와 수사를 방해한 이유를 이제 온 세상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위선으로 상식을 덮어버린 문재인 반역도당은 또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북한 김정은 집단이 핵무기보다 더 무수한 비라살포를 금지시켜버렸습니다. 이제는 이 문제로 인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다 못해 미 의회 청문회에까지 문재인 정권이 서게 되었습니다. 정말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핵무기 제거를 위한 가장 강력한 지렛대인 지렛대인 대북 사실투사 소위 정보 유입을 포기하고 또 북한 주민의 인권을 포기한 반인도 범죄자 김정은이 문재인 정권은 살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공포와 우상으로 유지되는 김성은 세습 신정체제는 북한 주민들이 깨어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외부 정보 유입을 문재인 일당이 앞장서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런 문재인이 6.25 전쟁 흥남 출수 작전 시 수송선을 타고 북한을 탈출하여 왔다는 말을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북한 정권에 물어보고 하겠다고 합니다. 핵무장한 북한에 대한 대응 능력도 구비하지 못했는데 확장 억제 수단인 핵우산을 제공하는 미국으로부터
전시 작전 통제권까지 한수하겠다고 합니다. 적의 침략 위협에 대한 방어훈련을 적에게 물어보고, 아니 역량도 없으면서 세계 최강의 동맹군을 지휘하겠다는 미친 자가 지금의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여러분. 지난 2월 10일 바울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이 핵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전작권 전환이 강행되면 한국군은 북한에 복속될 위험이 커진다고 했습니다.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한미연합사령관이었던 베일 장군은 미국의 소리 방송에 보낸 성명에서 북한의 핵 보유 환경에서 전작권을 전환하는 것은 한국민의 역사적 실수가 될 것이며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는 문재인 도당에 의해 대한민국이 북한의 속국이 되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젠 주류 언론까지 길바닥에서 백성의 손에 맹이 끊긴 폭군 궁예에 비견할 정도로 저주를 받는 문재인 반역도당에 만국으로 치닫는 대한민국을 구할 위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히 대한세력에 대해 할 제1야당 국민의 힘은 또다시 선거에 대비하여 어제 청와대 대변인 발표대로 으쌰으쌰 국민 위로금까지 주겠다는 문재인 도적대의 좌파 포퓰리즘 경쟁에 뛰어들어 국민을 타락시키고 나라를 절단내고 있습니다. 김종인이란 임시선장의 지하에 표류하면서 억울한 박근혜 대통령 정도 대통령에 대해 사과까지 했습니다. 4년 전 박근혜 대통령의 누더가 국회에 5일간이라 전시 중일 때 비겁하게 한마디 항의도 하지 못하고 자당 출신 대통령을 탄핵시킨 배신행에 대해서는 여지껏 시치미를 떼면서 말입니다. 비겁한 급증이 아니 생양아치에 불과한 문재인 기생충 집단과 불의에 눈 감고 대통령을 배신한 야당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이대로 망하게 놓아둘 수는 없습니다. 자유애국 시민들이 떨쳐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나서 우리가 중심이 되어 정치판을 갈아엎어서라도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바로세기 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하는 3.1절 1천만 애국 유튜버 국민대회 등을 통해 국민 저항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내가 죽고 자유와 정의가 죽고 대한민국이 죽습니다. 누가 신축년 3.1절에 유관순이 되어 이 나라를 지켜낼 것입니까? 누가 신축년 5.16에 박정희가 되어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까? 우리 모두 떨쳐 일어납시다. 그리하여 문재인 반역도당을 몰아내고 자유 대한민국을 구합시다. 나아가 북한 동포를 해방합시다. 위대한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필수성.